오늘은 수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죠. 수열은 여러 가지 숫자들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차례대로 나열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5, 10, 15, 20, 25 이런 거라든지 1, 2, 3, 4, 점점점 100이라든지 규칙에 따라서 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피보나치 수열 등의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이 등차 수열은 이제 이 각각의 항에 나타난 항마다 그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똑같다는 의미에서 등차 수열입니다. 그런 차이를 이제 공차라고 부르죠. 그리고 등비 수열은 각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곱이 곱해지는 곱이 똑같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이때 곱해지는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항은 그 전항과 전전항의 합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부분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이런 수열에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오는 것을 첫 번째 항, 마지막에 오는 것을 마지막 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처리하기 위한 이 반복 구조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이 합을 구할 수도 있고 제곱합을 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처리가 주어지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n은 1부터 여기에 이제 반복 구분이 나오죠. 어떤 그 n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할 작업들이 이 안에 명시되어 있죠. 수열 특히 이제 수열의 항 n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죠. 그래서 n은 n 플러스 1 이건 이제 다음 수열의 다음 항을 이제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n이 100보다 크냐, 100보다 크면 이제 종료하고 크지 않으면 클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100번째 항까지 어떤 작업을 반복할 때는 이런 구조의 반복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n과 sum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n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각각의 항을 보관하는 변수고요. sum은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누적한 누산한 결과를 보관하는 변수를 sum을 사용했습니다. 그려놓고 나서 이제 흐름도를 보겠습니다. 자, start라고 되어 있죠. start에서 end까지 되어 있고요. 처음에 sum은 0. 이 누적한 누산한 결과의 값이 처음은 초기값이 0으로 잡히죠. 그 다음에 n은 1.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진행하는 거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제 반복 구조가 나옵니다. 자,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면 새로운 sum은 현재의 sum에다가 n 값을 더한 겁니다. n이라는 게 이제 수열 1부터 100까지 진행되는 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sum은 현재의 sum 더하기 n이고요. 그 다음에 처리할 수열은 하나 증가하는 거죠. n은 n 플러스 1. 그래서 1 다음은 2, 2 다음은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증가했던 n 값이 100보다 크면 1부터 100까지의 이 누산, 누적하는 그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끝내게 되는 거고요. 끝낼 때는 sum 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아직 100까지 하지 않았으면 이제 여기 false가 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까만색 원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유는 이제 이 디버깅 표를 만들 때 참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디버깅 표를 볼까요? 자, 보면 디버깅 표는 sum, n 이라는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가까이 열을 할당해 줬고요. 그 다음에 100보다 크냐 하는 조건 기호 안에 있는 표현이죠. 그 값을 가지고 또 열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끝에는 이제 비교가 있고요. 자, 첫 번째, 1단계하고 2단계, 이게 뭘까요? 플로우차트에 보면은 초기 값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sum이 0으로 세팅되는 게 검은색 원 1번이고요. n이 1로 세팅되는 게 2번이죠. 그 다음에 이 값들이 갱신되는 게 3번과 4번에서 갱신되죠. 그래서 밑에 디버깅 표를 보시면 1에서 sum은 0이고, 2에서 2단계에서 n은 1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갱신이 됩니다. 3에서 sum은 현재의 sum 값에다가 n을 더하니까 여기 0에다가 1을 더해서 새로운 1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또 n은 2가 되죠. 2가 됐을 때 이 값이 100보다 크냐라고 5단계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보시면 5단계는 여기 있습니다. 이 5단계에서 체크를 해서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반복을 하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현재 sum 값하고 새로운 n 값이 더해지죠. 그래서 1 더하기 2 결국 이제 3의 값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sum 값은 현재의 누적된 값 위에다가 n 값을 새로 추가하는 겁니다. 0에서 1을 더하고 다시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100까지 가면 이렇게 되겠죠. 1부터 100까지 더한 값이 sum에 있는데 이 부분은 단계 3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n 값은 1부터 계속 수열의 각각의 항목으로서 초기값 1부터 마지막 100까지 진행이 되는데 101이 되는 순간에는 조건의 체크에 있어서 n이 100보다 크냐라는 조건의 true가 되기 때문에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끝나게 되면 검은색 원번호 6번에 가면 sum을 출력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더한 이 sum 값을 출력하면 이 플로우차트는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우차트를 그리고 또 디버깅표를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중간에 점점점 나와 있는 부분들은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행의 숫자가 100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규칙만 알면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여기 1, 2, 3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까지 한 다음에 갑자기 뒤로 뛰었죠. 99까지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중간에 뛰는 부분들을 점점점으로 해서 생략을 했지만 규칙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단계는 똑같이 3이고 그 다음에 n에서는 똑같이 4고 그 다음에 n이 100보다 크냐 에서는 똑같이 5가 되고 그리고 계속 진행이 되려면 여기는 계속 false 값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 값은 이제 수열의 값이 각각의 값이 1씩 증가하기 때문에 1, 2, 3, 4 그래서 100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규칙은 잘 이해하신 다음에 이 디버깅표 중간을 생략하시면 됩니다.